다음 소식입니다. 쌍방울의 자금을 관리해 일명 금고지기로 통하는 김모 재무이사가 오늘 태국에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소송을 벌이다 돌연 귀국했는데 그 배경엔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자세한 소식 정혜성 기자입니다.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 재무이사 김모 씨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김 전 회장과 함께 동남아로 도피한 지 9개월 만입니다. 갑자기 귀국 결심하신 이유가 뭔가요? 귀국 결정에 번복이 좀 있었는데 김성태 회장 측에 압박이 있었던 건가요? 김 씨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뿐 아니라 4천억 넘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배임, 횡령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회사 전환사채 발행에도 김 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쌍방울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. 회사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. 시비나 이런 쪽도 그럼 잘 알아요? 네, 잘 알죠. 애초 김 씨는 태국 현지에서 버틸 만큼 버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최근 김 씨에게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고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. 진실을 좀 밝히고 싶어 하시고 현재 우리 회장님한테 모든 거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배신감과 억울함을.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전현직 경기도 공무원들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 자신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에 김 전 회장이 크게 화를 내며 돈 흐름을 구체적으로 아는 김 씨를 불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등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한 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 JTBC 정혜성입니다.